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이건 갈비탕인데 밀키트는 아니고요, 그냥 이제 레트로라고 하죠. 이게 즉석식품, 그냥 봉지째 넣어가지고 끓이면 되는 거고요. 예, 갈비탕에 밥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. 밥은요, 요 쌀밥에 그 검은콩 서리태 넣었어요. 그래갖고 밥을 했고, 김치랑 예, 무말랭이, 이거는 기름장, 예, 찍어 먹을 기름장.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예. 썸네일부터 예. 왕 갈비탕이래요. 예. 오. 썸네일. 됐고요. 예. 일단은 국물부터 먹을게요. 국물부터. 이제 끓일 때 제가 소금하고 후추를 넣거든요. 간은 좀 맞을 겁니다. 어우. 진짜 딱 고깃국인데요. 어우. 고깃국. 너무 좋습니다. 네, 행복합니다. 진짜 리얼 고깃국. 고기 육수가 예, 검은콩. 예, 고기 육수가 뭐 고기 잡내도 안 나고 진짜 맛있네요. 근데 검은콩은요, 아시죠? 서리태 탈모에 좋은 거. 예. 요거 이제 고기. 예. 이렇게 기름장에 찍어서. 너무 좋다. 갈비, 예. 뼈는, 제가 이제 밑에 이제 뼈 담을, 예. 그릇을 잠깐만요.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냅니다. 리얼 고깃국. 너무 좋다. 앞머리가 조금 갈라져서 이제 갈비는 이게 또 이렇게 들어 뜯어서 먹어야 제맛이죠, 그죠? 갈비, 어우.
어우, 최고입니다. 예. 근데 반팔 입을 때 되는 것 같아요, 그죠? 아, 오늘 나도 덥더라고요, 여러분들. 예. 아,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먹던 걸 갖다 놨잖아요. 이거는 저 혼자 먹으니까 그런 겁니다. 남들하고 먹을 땐 절대 안 그렇습니다. 예. 남들하고 먹을 땐 앞접시. 예. 지금 저 혼자 먹으니까. 내 거잖아요.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. 예. 고기 육수가 진짜 좀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, 이거는. 막 몸보신하는 느낌인데요. 약간 좀, 아니요, 그, 맛있는 그 냉면집에서 주는 고기 육수 같은 느낌도 나고, 좋습니다. 그건 약간 다르긴 한데, 예. 와룡님 반갑습니다. 예. 요거는 예, 잠깐만요. 아, 오늘 날씨 덥더라고요. 대구는 어떤가요? 대구는 완전 더울 것 같은데. 서울도 꽤 더웠거든요, 오늘. 여름 날씨에요, 그죠? 네. 아, 그래요? 하여튼 서울도 꽤 더운. 아, 그래요? 근데 뭐 더워질 때 했죠, 그죠? 4월인데 4월 지금 거의 이제 중순이 지났는데, 그죠? 더워질 때 했죠.
이제 반말까요, 여러분들? 말아먹을까요? 더워질 때가 됐기 때문에. 예. 아, 그냥 4월 달에 언제 눈 왔지? 기억이 안 나네요. 북한 아니야, 북한? 뭐 북한하고 가까운 강원도 쪽 뭐. 아, 대구 진짜요? 대구에서 날씨가 덥기로 유명한 대구에서 눈이 왔다고 4월에? 이상 기온인가? 밥을 하기 전에 이 서리태를 넣고 그물 1시간 정도 이제 물에 불려서 이제 밥을 했거든요. 아, 맛있네요. 잠시만요. 빼놓을까요? 또 이거 갈비. 아, 일교차. 일교차는 좀 짠하죠, 그죠? 왜냐면 뭐 낮에 더우니까 좀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올 때 엄청 춥고 막 그러면 짜증나. 하여간 오늘은 예. 고깃국, 예. 고깃국에 예. 콩밥. 근데 밤에 나가도 그 온도보다는 체감 온도는 좀더 높은 것 같아요. 그 온도보다는 좀덜 춥던데요. 표시되는 온도보다는 더덜 추운 것 같아요. 아, 좋아요. 예. 그렇지 않나요? 아닌가?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?
아, 좋습니다. 갈비 이렇게. 아, 그래. 아, 중국집에서? 신기하네요. 중국집에서 한식을 파네. 근데 뭐 중국집에서도 뭐 김치볶음밥도 팔고 하니까. 아, 그죠. 그런 데 있죠. 근데 장사 잘 되는 중국집은, 어우. 어떤 중국집 갔는데 픽업은 지하로 오래요. 그래갖고 지하 내려갔더니 완전 막 공장처럼, 어우, 막 거기도 다 하던데요. 1층하고 2층 홀도 하고 배달도 하는데. 장사 잘 되니까 자체 배달 기사도 한 3, 4명 있고, 그분들도 바빠요. 계속 막 배달 왔다 갔다 하고. 장사 잘 되니까, 와.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무슨 프랜차이즈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개인이 한다는가 봐요. 근데 그 위치도 뭐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야. 근데 오래 해서 그런지 내 생각에는 그 건물이 약간 빌라 같은 데죠. 빌라 아시죠? 그 1층에 음식점 있고 2, 3층은 그냥 주택이고,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빌라인데, 그 이제 주택가 가면 좀 그런 빌라 있잖아요. 그 지하에는 무슨 공장, 조그만 공장 있고, 뭐 봉제 공장 같은 거. 그런 건물인데, 내가 봤을 때는 1층을 했는데 잘 돼가지고 이제 뭐 지하도 이렇게 인수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. 지하부터 1층, 2층 다 하던데요. 그래갖고 홀도 하고 배달도 하고 다 해요, 다. 다 하더라고. 그렇게 이제 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뭐, 돈이 돈을 버는, 그죠? 근데 이제 사장이 이제 더 잘해줘요. 거기까지 해놓고 이제 사장이 가게에는 뭐 오토 돌린다고 그러고 막 자기 놀러 댕겨 이러면은 그럼 바로 망하지. 책임감 있는 뭐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업무를 맡기고,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. 아, 그죠? 그 백종원 그분은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. 원래 그 백종원 그분이 그 방송 나오기 전부터 유명했어요. 그 강남 그 논현동 그쪽에서 백종원 골목 막 그래갖고 유명했어요. 그 한신포츠랑 다. 근데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제 더 유명해진 거지.
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방송 또 이제 그 연예인하고 결혼한 거니까 그죠? 그좀 인맥이 있을 테니 그래서 이제 방송도 이제 좀 나오고 근데 또 외식업 하는 사람들은 노하우 같은 거잘안 알려주려고 한대. 그분은 뭐 알려주니까.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결혼을 잘해서. 내가 백종원이면은 권나라랑 결혼 권나라 경리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. 아 그래요? 뭘 기억이 안 나네.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주연급 배우가 조연으로 나올 정도면 언제적 드라마야? 아, 그 20년도 더된 거네요. 모르겠네. 그 육룡이 나르샤는 보셨나요? 안 보셨나? 아, 쉬고 있대. 어쨌든 뿌리 깊은 나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육룡이 나르샤. 이번엔 그럼 하이엔 로우로 가죠. 하이엔 로우. 제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는 근데 거기 나오는 뭐 다양한 캐릭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토도로키라고. 2인자, 예. 이제 막그 토도로키는 그 스토리가 얼굴은 이제 되게 범상이에요. 안경 쓰고. 근데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강해져서 단련을 해서 강해진 다음에 이제 양아치들을 이제 사냥한다 뭐 그런 스토리인데 뭐 이제 싸움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. 하여튼 2인자 약간 좀 포지션이 약간 좀 착한 베지타 착한 베지타라나. 하여튼 저는 그 토도로키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.
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. 그래서 그 캐릭터의 이제 특성상 그뭐 양아치는 거 싫어할 거 아니죠? 싫어하다가 이제 좀 싫어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깨닫는 부분도 있고, 약간 의리도 있고, 의리도 이제 생기지. 그런 거 없었는데. 아, 거기 짱 많이 나오죠. 근데 그 토도로키는 뭐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서. 예. 그냥 리뷰 보시고 재밌으면은 예, 정주행 하셔도. 그럼 막 그런 드라마가 뭐 거의 없죠. 뭐 영화가 아니 드라마가 잘 돼가지고 막 영화로도 나오고 다시 드라마로 나오고 막 외전 나오고 막 외전에 외전 나오고 막 그런 드라마가 없는데 되게 잘 됐나 봐 일본에서. 일본에서 되게 히트친 드라마가 그거랑 고쿠센? 고쿠센이라고, 그것도. 고쿠센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야쿠자의 딸이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는 거예요. 되게 문제아가 많은. 예. 난좀 뻔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, 예. 되게 일본에서 되게 그 떠가지고 2기까지 나왔어, 2기까지. 그러니까 그 선생이 간그뭐 끝나고 2기는 또 아예 또 다른 반또 가고 이렇게 2기까지 나왔더라고. 네, 고쿠세는 되게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안 나네요. 네, 굉장히 옛날에 봐서. 어쨌든 이제 하이엔로우는 예. 범죄도 나오고 반전은 조금 덜 나오는데 세력이 이제 싸우다가 또 편이 됐다 그런 과정들도 재밌고 액션도 많이 나오고. 근데 나르코스 같은 그런 범죄는 아니고 그냥 예. 범죄 집단이 나오는 거지. 예. 아 근데 조금 싸움만 하다 끝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예. 근데 그 싸움의 그 스케일이 어우 현대물인데. 예. 자, 하여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. 구독.